속에서 물이 떨어져요. 먼저 냉방 시 발생하는 응축수가 배출되는 배수 호스가 아래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 배수 호스의 일부 구간이 윗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응축수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실내기 내부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배수 호스가 아래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역류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배관과 배수 호스의 단열 상태를 확인합니다. 배관의 마감 처리가 미흡하거나 손상된 경우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철물점 등에서 단열용 테이프를 구매하시어 손상된 부분을 보강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서비스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